네, 오늘 1부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후보님, 그 미래통합당 원탑 체제일 때 지난해 총선이었죠. 그때 언론에서 보통 이제 미래통합당 원탑 체제 황교안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지금 김웅 그때 당시에 당협위원장이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법률기획단 법률지원단 쪽에 전달을 했다라는 그 의혹과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도 계속 관심이고 특히 또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이 조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잘 알고 계시고 검찰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마타도입니다. 마타도는 안 되고요. 예, 정말 정의롭지 못하지요. 그 저는 지금 정말 선거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정 선거 규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부정선거 규명에 힘을 쏟고 있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지난 4.15 총선에서 예. 많은 선거 불법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울에서 있었던 재검표 이후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했던 거 말씀하시는 누구요? 그렇죠? 예,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했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욱 의원뿐만 아니라 예.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었었는데 예.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여권이 정치 공작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예. 지난 선거가 적법하게 치러졌느냐 하는 이런 것인데 예. 재검표 과정을 쭉 이어가면서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걸 누가 했느냐. 예. 결국 그 민주당이나 또 선관위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다, 4.15 총선에서. 그런 말씀을 의혹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의혹 제기 말고, 이 관련해서 검찰이, 김웅 당협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줬다라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김웅에게. 예. 뭐 그런 내용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뭐 듣도 보도 못하는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뭐 그런 것이 불거져서 예. 뭐 저도 이제 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대부분은 뭐 거짓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제보자 또는 뭐 관련해서 협력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당시에 법률 지원단 또는 그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나간 것처럼 뉴스버스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관련된 문서가. 예. 그때 당시에 대표셨는데 그때 예. 시스템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공익 제보를 받기는 받았습니까? 제보를? 물론 제가 받은 것은 없고요. 예. 또 우리 당에서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받았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당에서는 받은 게 없다고요? 저와 또 우리 간부들 예. 이런 쪽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하도 불법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법률 지원단을 대폭 확대했었어요. 200여 명의 법률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었고 예. 여러 이슈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쭉 했었는데 예. 거기 뭐 관련된 누가 뭐 어떤 것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바꿔 말하면 지휘부에서 알만한 일들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검찰이 스스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 정치권에 넘겼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저는 하여튼 저는 저희 지휘부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들은 바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저는 사실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런 프레임은 뭐 정말 저 못된 겁니다. 뭐 저도 민주당과 또 그 추종 세력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사악한 프레임 세우기에 예. 많은 피해를 당했었어요. 예. 뭐 이것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민주당과 그 사악한 세력에게 가진 프레임을 당했었다.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민주당과. 저는 그런 예, 아주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당사자들이 지금 아마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사자들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되죠. 말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 증거 캡처된 서류가 나왔는데 고발장이 그게 이미 증거 아닌가요? 이제 그 고발장의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죠. 그냥 아무거나 고발장 써낸다고 그래서 그게 팩트는 아니거든요. 예. 당사자들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발한 사람.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장인데 어제 KBS 뉴스 보도도 보면 4월에 접수됐다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그 고발장과 미래통합당이 8월에 직접 그 접수시킨 검찰에 접수시킨 고발장의 내용이 판박이처럼 똑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그 내용이 뭔지 하는 건 아마 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의혹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잘 밝혀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는 그 주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계속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시니까 예. 제가 가정에는 답하는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당당하면 고소고발하고 예.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럼 또 수사기관이 뭐 이름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겠죠. 이거를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이거를 뭐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당시 뭐 법률 지원단으로부터 이런 제보는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제보에 관한 보고. 오늘 얘기를 벌써 네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경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그 관련해서는. 예. 경선 관련해서 이제 공정 경선 서약식과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죠. 황 후보님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부 후보들은 불참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난 5일에 있었는데요. 예. 그 5일 행사는 단순히 경선 후보자 간담회 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그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서약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몇몇 분들이, 자신들의 그, 유불리, 를 계산했는지 불참한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는 서약 그리고 공선율에 대한 불만 이게 뭐 무슨 그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일은 적어도 대통령 경선에 나온 후보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이건 뭐 찬성하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데 예. 우리 당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후보의 선출이 왜곡된다면 뭐 이건 다른 일이 아니죠. 잘못된 아닙니다. 일이죠. 그러나 예. 권관위는 경선과 관련된 권한을
뭐 당원 단계로부터 위임받은 기구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고심해서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세요? 1차 컷오프가 9월 15일인데 8명 선출하기로 돼 있고요. 당원 투표 20%, 여론조사 80%인데요. 그 황 후보님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저에 대한 전망 말씀이신가요? 예예 예. 예, 예. 아, 황 후보님. 예예. 예예. 뭐 그건 국민들께서 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도 우선 일이고요. 예. 국민들께서 천명하시니까 예. 지금 나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사람이 누군가. 예. 현실적으로는 투표 현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해서 예. 정의로운 결정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예. 여론조사 지금 사실은 지지율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보관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이제 언론이라든지 사전에 뭐 그 조작된 뭐 투표 그 예비 뭐라고 할까요? 여론조사 예. 이런 것에 의해서 뭐 흔들리시기도 하고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결국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 우리 당원들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과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인가? 말뿐 아니라 행동과 경륜으로 막아낼 사람이 누군가? 정말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군가?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 또 그 전신 정당 중에서 이 문정권의 이 포악한 정치에 대해서 싸우고 싸웠던 사람이 누군가? 예. 뭐 이런 거를 지금 판단할 겁니다. 그 4.15 선거 관련해서 이게 부정선거였다. 이 의혹은 계속 제기를 하시면서 선거를 치르신 예정이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조만간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많은 불법의 의혹들이 있어요.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유권자로 이제 돼 있는 분들, 선거인으로 돼 있는 분들 중에 134세인 분도 지금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아, 134세인 사람도 있다.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다. 지금 예. 유권자로 등재된 분 중에 예. 서울에 있었던 선거구입니다만은 연세가 134세인 분이 두 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이 투표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이제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봐야 되지만 우선 예. 그 명부에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 관리를 했다 또는 나쁜 관리를 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분이 실제 투표했는지 했을 리가 있습니까? 134세 가지고 생존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번 선거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거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거도, 뭐 방금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앞으로의 선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이죠. 지금 이번에 해서 맛본 사람이 다음에 안 하겠습니까? 그 상식이죠. 이번에 막아내지 못하면 다음에도 불법 선거, 감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막아내서 정의로운 선거, 공정한 선거, 국민의 뜻에 맞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이런 부정선거를 누가 조장했다,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청와대가 조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 밝혀야 됩니다. 그거 밝히려고 그러면 지금 예. 공수처 못하고 경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을 만들어라. 특검이 이 선거 부정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검이라고 하는 특단의 기구 이미 상설특검법이 있거든요. 예. 여야 간에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국회와 정치인들의 마땅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2부에서는 강병원의 정치 백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만납니다.